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1월 4일 시장에 대한 특징, 그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 내일장 관심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저희 그 회원분들, 종목군들이 3일 연속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아프타바이오, 뭐 지금 저희가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1년도 주식시장을 이끌 중소형주 베스트 5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 네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중 한 종목이 아프타바이오였죠. 그래서 방송을 꾸준하게 이제 시청을 하시고 보셨던 분들은 이 아프타바이오 오늘 상한가 다들 보셨을 거라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30일날 우리산업이 또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 또 키움바이오가 또 상한가를 또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일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또 DIT가 또 상한가를 갔었죠. 그래서 지금 3일 연속 상한가를 갔는데 충분히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조금 더 우리가 주식시장에 좀 투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연초에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렇게 강한 상한가들을 갈수 있는, 그리고 시장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제 투자 심리가 확대되어 있는 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번 주는 좀더 강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공개 방송 보시면서 느끼셨던 것들이, 뭐, SK이노베이션, 요것도 14만 원대부터 지금 23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도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2.47%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코스닥도 0.9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마이너스 0.8% 정도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뤄내는 모습입니다. 자, 환율이 이제 1082원 15전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 중에서도 결국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반드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업황이 확대되고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SK이노베이션 이제 미오 놀이새끼에서 100조로 변하면서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공개 방송 다들 봤지? 뭐, 농담 삼아 적어 놓은 건데요. 공개 방송에서 이 SK이노베이션 종목군들을 강조를 해 왔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더 신고가를 가면서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크게 급등하는 양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 앞으로 더 간다고 봐야 되죠. 적어도 이제 30만 원 이상까지는 갈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G화학이라든지 또는 삼성 SDI가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지만 이미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을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기에는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K이노베이션을 봤던 거였고, 이 종목군들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좀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따 자세한 얘기 드리겠고, 우리가 이 전기차 업황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이 전기차가 왜 중요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앞서서 이제 업황이라는 것은 성장기라는 게 존재를 해요. 주식들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태동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태동기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산업이 생겨나가는 것을 이제 태동기라고 하죠. 그 태동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장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성장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성숙기 단계로 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좀더 고도화되는 시기에 성숙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로 빠지면서 조정기 거치고 쇠퇴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산업이 이제 한 사이클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장기에 들어갔던 종목군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업황이 확대가 되는 기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전기차라는 섹터군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항상 이제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커져 있는 시장이었죠. 하지만 이런 2차 전지라는 한 카테고리는 결국 전기차라는 카테고리 안에 2차 전지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테슬라 관련주예요. 테슬라 관련주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닙니다. 이두 가지는 별개로 봐야 되죠. 테슬라에 대한 부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테슬라 관련주예요. 그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것이 뭐예요? 이제 애플 관련주예요. 애플 관련주.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겠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종목권도 움직였던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것이 또 생겼던 게 이제 LG전자가 전장 부품 관련해가지고 나간다 해서 이런 LG전자 관련주가 또 생겼어요. 지금 이런 전기차라는 바운더리 안에 보면 업황에 대한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이 전기차라는 업황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커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산업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예를 들어서 보면 예전 같으면 그냥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임상 몇 상이냐 그 얘기만 합니다. 임상 몇상 하고 있느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세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항암이라는 섹터군이 생기죠. 이 항암이라는 섹터가 생기면서 이 항암 안에서도 면역 항암제냐 표적 항암제냐 거기에 따른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시 한번더 임상에 대한 섹터군이 한계가 존재하죠. 임상 몇 상을 하고 있냐? 1상이냐? 2상이냐? 3상이냐? 또는 통과했느냐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의 또 하나가 또 예전 시장에서는 이 제네릭이 상당히 유명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네릭을 하던 기업들이 최근에는 이제 CMO 관련으로 넘어갑니다.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로 생겨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기는 것이 임상이 나왔고 기술 이전이 또 나오죠. 오스코텍이라든지 레고캠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오늘 아프타바이오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게 하나의 또 섹터가 됩니다. 티운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군도 이렇게 하나의 섹터가 또 움직여져요. 그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또 요즘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또 다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자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씩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 제약바이오에 대한 산업이 꺾였다고 볼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런 전기차 또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시장과 그러면 우리가 봤던 수소차에 대한 시장은 어떻게 다를 것이냐라는 거예요. 수소차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수소차 관련주가 있고 또한 가지는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가 있어요. 이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없죠. 수소차 관련주라는 것이 결국 현대차 안에 들어가는 수소차 관련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수소차는 아직까지도 태동기라는 거죠. 산업이 시작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동기를 거치고 성장기를 와줘야지만 업황이 확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고. 지금 이건 태동기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럼 5G 같은 종목군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5G는 자, 스마트폰용 5G 안테나, 기지국, 그죠? 중계기도 있고, 무선 네트워크 장비, 유선 네트워크 장비도 있고, 계측도 따로 있고요. 이렇게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섹터군에 대한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이것도 지금 성장기 안에 놓여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5G는 이렇게 세분화됐던 카테고리가 2019년부터 이루어졌었다면, 전기차는 이제
섹터군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애플이 전기차를 하겠다, 자율주행을 하겠다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불과 지난달입니다. LG전자가 전장부품 관련해가지고 선언했던 게 언제입니까? 합자해서 만든다는 것이 지난주입니다. 지지난주예요.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업황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주가 변화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또는 LG화학이라든지 또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셀 업체라고 합니다. 셀 업체라고 해요. 이렇게 셀, 완성된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종목군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바뀌는 이유가 지금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확대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셀 업체들은 뭘 해야 될까요? 캐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캐파를 더욱더 증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캐파를 증설을 한다면 결국에는 여기에 따른 공정 장비들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공정 장비주도 또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어떻다?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이 공정 안에 뭐가 있어요? 전극 공정이 있고 조립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충방전이 있고 디게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극 공정 관련된 종목군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CIS라든지 그죠? CIS라든지 또는 PNT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신고가를 다시 또 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신고가를. 그럼 여기서 또 빠져있는 종목은 전극 공정 관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종목이 탑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 이런 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것들은 이런 종목군들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게 가겠죠. 왜? 아직 안 올랐기 때문인 거죠. 안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전기차 업황이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 또 뭔가 부품 하는 애 없어? 전기차 관련해서 일하는 애 없어? 이걸 지금 찾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란 말이죠. 안 오른 놈 빨리 찾아봐봐.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 올랐던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조립 공정 안에서도 M플러스나 이런 것도 오늘 6% 오릅니다. 또는 NS 같은 것들도 조립 공정 안에서도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직도 안 오른 종목군들이 코인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밑에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이제. 바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충방전 공정을 넘어가서 보면 그 충방전 공정 안에서 P&E 솔루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유명한 업체들이죠. 이미 신고가를 갖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또 가능하겠죠. 왜? 셀 업체들이 가기 때문에 캐파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P&E 솔루션 간다는 것은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빠져있는 종목분들 A프로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부터 돌아서 갈 수 있겠죠. 왜? 충방전 공정 안에서 혼자서 캐파를 다 못합니다. 나눠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시장을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림 하나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린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금 2차 전지 시장 그리고 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것이 확장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은 꼭 분석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한 번 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를 시켜 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자, 요것도 잠깐만 좀 보고 갈게요. 자, 요거를 그냥 틀면 들려나? 그리고 화면이 곧장 나왔는데요. 요 옆에 검정 화면이 좀 있는데, 이해하시고 좀 보십시오. 자, 요거는 아닙니다. 예전 자료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시면 2차 전지라는 것이 결국 요 네 가지 요소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전해질, 또는 전고체, 다 똑같은 부분이에요. 전해질이라는 것은 전력을 이온 원활하게 이동하듯 돌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를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하고 그것이
액체 상황이라면 전해액이 되는 거고, 고체 상황이라면 우리가 전고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분리막이라는 게 있고, 그럼 이 일단은 요 네 가지는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4대 요소예요. 그럼 이 필수 4대 요소 안에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있고, 그 외에 필수 요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장비업체도 봐야 되고, 여기에 있는 기업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외적인 부분에서 전기차 부품주들도 함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LG전자 관련해 가지고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 우리가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분명히 보일 수 있거든요. 분명히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LG 이노텍도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고가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고가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또 관련주들이 우리가 이제 사막 콘덴서를 보라 했죠. 자, 다른 여타의 관련주들, MLCC 관련주가 많아요. 삼성전기도 있고 대주전자재료도 있는데, 굳이 사막 콘덴서를 봐야 되는 것은 전기차 업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활용도 높다는 거죠. 오늘도 5% 올랐어요. 그러니까 갈등하다 보면 넘어갑니다. 갈등하다 보면 지금은 좀 더 저렴할 때 들어가줘야 돼요. 처음에 소개를 해드릴 때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일단은 여러분들에 대한 매수를 기다려주잖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씩 과열 양상이 좀 돼가거든요. 그것을 감안하고 봐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 사막 콘덴서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나라 MNT라든지, 나라 MND라든지, 이런 것들은 LG전자 관련주예요. LG전자 관련주입니다. 나인테크. LG전자가 봐요. 나인테크도 얼마 전에 또다시 한번 옆으로 횡보하다가, 자, 오늘 갑작스럽게 떠버립니다. 오늘. 갑자기 떠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 영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일주일 전에 LG그룹 전기차에 대한 이 내용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주 소개해줬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군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일지테크 이런 거 마그나 관련주들이 밑에서 다시 한번 떠올라오죠. 앞에 이 음봉은 우리의 눈속임 음봉이에요.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차트는 그냥 여러분들의 눈을 속이려고,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를 꺾기 위해서 이런 봉들을 만드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 중에서도 안 오른 기업들이 많아요. 안 오른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 시기예요. 우리가 AFW 이런 것도 봐요. 결국 13,000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닥을 지금 다지다가 17,000 금방 갑니다. 한번 시세 붙이면 금방 올라갑니다. 금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쉬었던 검사 장비나 이런 것도, 이노메트리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또 갈 수 있겠죠. 테이펙스 이런 것들도 다 움직이 똑같은 방향이에요. 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현재는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챙겨봐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지금 전기차 업황이 특히 지금 현재 카테고리가 늘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좀 더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 때는 원래 그 주가가 매집 구간, 아직까지 상승을 안 했을 때, 그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자리는,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 같이 매수를 했던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예요. 하지만 이미 지금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기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군들을 고르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조금씩 다들 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면서 봐야 됩니다. 당분간은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 좀더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 SK이노베이션하고 우리가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한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재무제표를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요거 한 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사실 비중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매출액이 4%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영업손익에서는 적자입니다. 지금 얘네들은 이 배터리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자, 석유 산업이 얘네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학, 여기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산업에 대한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그냥 산업일 뿐이에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 배터리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네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한 투자를 이쪽에 하고 있어요. ESS 쪽에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이거는 지금 이 현재 이 석유 사업은 그냥 하나의 캐시카우일 뿐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달라질 게 없잖아요. 하지만 배터리 산업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LG 화학이라든지 또는 삼성 SDI를 한번 같이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십시오.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얼마 정도에 대한 비중을 가지는가? 매출액이 약 76%를 가져요. 76%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네들은 당연히 이런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이 전지 시장 자체가 얘네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지금 현재는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확대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얘네들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LG 화학을 비교해서 보시면, LG 화학도 보세요. 전지 산업이라는 것은 전지 산업 분야에 대해서 얘네들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 전지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2%.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얘네들은 석화 쪽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크지 않단 말이에요. 매출액을 봐도 매출액이 38%라고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작년까지 25%였거든요. 25에서 30%를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 석유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매출액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비중 자체 이거보다 좀더 높게 나타났던 거죠.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매출액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2차전지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삼성 SDI고, 그 다음에 이제 LG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현재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더 캐파를 증설할 가능성도 높고 좀더 시장 자체를 확대를 할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빠졌다가 신고가를 또 강하게 형성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 자, 한 30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 거지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꼭 눈여겨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2차 전지 또는 전기차 관련주는 아직까지도 빠져 있는 종목군들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보셨고 내일장 관심주도 같이 보겠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아프타바이오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제가 기분이 좋은 것이 아프타바이오는 공개 방송도 그렇고 뭐 티온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끼고요. 저희가 이제 주식 전문가, 특히 이제 방송국에 소속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이제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찰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또 그런 참고인 조사 한번 받아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기매매하기가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나면 정말 너무 뿌듯하고 이거를 또 사셨던 분들에 대해서 또큰 수익이 났던 거에 대해서 그 보람으로 사실 제일 기분이 좋아질 때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면요.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윈팩이라는 종목이 또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윈팩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다가 또 다시 한번 더 조정 구간에 조금 거치는 모습이 좀 들어왔었는데 다시 한번 더또 반등을 또 붙일 여지는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야 돼요. 지금 일단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 윈팩은 후공정 업체입니다. 후공정 장비 업체. 아유. 자, 후공정 업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결국에는 이 반도체 업황이나 흐름 자체가 지금 현재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가 될수 있고요. 이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단에서 같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관련주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가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신고가를 볼때 함께 얘기를 했던 것이 혜성 DS 같은 종목을 얘기했어요. 혜성 DS도 마찬가지 패키징 업체로 했죠. 삼성전자에. 지금 여기 이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워닝 머티리얼즈나 또는 워닝 QNC도 충분히 같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상승을 갈수 있다. 자, 마찬가지 지금 윈팩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저는 간다고 봐요.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XM 그리고 슈프리마 HQ인데요. 자, XM 같은 경우에는 금융 관련한 우리가 보안 솔루션을 납품한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이 공동 인증서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이런 금융 보안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수주가 좀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적인 변화를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자, 슈프리마 HQ는 얼마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좀 앞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바이오 인식 관련해가지고, 마찬가지 이제 공동 인증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바이오 인식에 대한 활용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지금 주가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바닥권역을 지금 기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슈프리마 HQ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와우밴드라는 부분 우리가 와우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 가지고 보시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는 그에 따른 AS를 해놓았던 글들을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주나 그런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넷게임즈도 우리가 12월 30일 날 추천주였죠. 이거 이제 저희 회원분들도 매매를 했던 기업인데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트렌드 2021 핵심 자료집을 그리고 2시간 VOD 강의를 현재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 트렌드 2021이 저희가 77만원 가격으로 12월 달에 이벤트를 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요 핵심 자료집과 그리고 2시간 VOD 강의만을 해서 지금 하는 조건으로 29만 9천 원에 지금 할인 가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총 4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그거 확인을 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2021년도에 대해서 어떤 업황이 바뀔 수 있고 그에 따른 주도주는 뭔지 그런 것들을 분류해서 제가 만든 자료집이니까요. 참고하셔서 설명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VOD 강의까지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에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2월 1일부로 요금이 이제 인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1일부터는 오후 방송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원래는 8시 30분에서 저희가 11시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오전에 8시 30분에서 10시까지 진행을 하고 오후 시간에 또 2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추가적으로 오후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 분들도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업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오전 오후 나눠서 또 같이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인상되기 전에 꼭 신청을 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 많이 춥다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다시 한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